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에 악플을 봐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래도 리뷰는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 바로 얘기해드릴게요. 말씀해드릴게요. 아니, 말해드릴게요. 말 버벅거리.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바오 샌드위치. 푸바오 나오는 샌드위치거든요. 근데 키링이 달려있는데 키링은 쏙 빼버려가지고 저 받은 거예요, 이거를. 맛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대파 크림치즈 블랙번 샌드위치. 이거 먹기 전에 주신 분이 맛없다 그래갖고 엄청 떨리거든요. 맛이 없을까봐. 걱정되는데 맛 괜찮다고 한 사람도 있어서 먹어보려고. 맛은 대파 크림치즈를 보시면 대파와 크림치즈 블랙번으로 이루어져 있다 써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팬더가 그려져 있습니다. 뿅. 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림치즈에 블랙번. 과연 이게 맛있을까? 마트 샌드 트레이라고 써있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샌드위치 냄새. 비주얼은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야채 냄새 나는데. 먹어볼까요? 빵은 블랙번. 폭신한 질감. 냄새는 좀 독하다. 빵 맛은 그냥 그래요.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아. 햄 들어있고 야채 들어가 있잖아요. 크림치즈 먹어볼게요. 그냥 샌드위치 맛인데 평범해요. 대파 맛 별로 안 나 생각보다. 걱정 많이 했는데 무난한 맛? 근데 엄청 맛있지도 않다. 햄맛이 잘 느껴져서 좋고 대파는 생각보다 맛이 덜 나서 맛이 괜찮고 먹을만합니다. 추천해줄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고급스러운 빵에 야채 샐러드 섞어서 야채빵 먹는 맛? 조금씩 먹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은 딱히 안 할게요. 그냥 슈어그로 먹자. 이런 빵 종류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했대. 야채랑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 중에 야채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은 꼭 드셔보세요. 그런 분도 잘 드실 것 같아요. 참 추천해줘도 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야채를 싫어한다? 그럼 노노예요. 잘 먹겠습니다.